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국민께서도 특검법이 지겨우실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특검만 논의하는 이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추진합니까? 오늘은 김혜경 여사가,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롱패딩 준비해서 장애 집회한다고 했지만 저는 트렌치코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탄용 집회는 국민의 진정한 호응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14개 혐의에 대해서 마치 특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해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제기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의혹 두 가지만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청문회에서 증인을 겁박하고 강제 구인장을 남발하고 또 증인을 무더기 고발해오는 등 온갖 갑질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두 개만 특검하는 이 장면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의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한 비토권을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꼼수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 의원총회가 국회가 아닙니다. 법안은 합헌성을 유지하고 정합성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고무줄 법안처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 법안은 민주당 의총에서만 논의되었을 뿐 법사위원인 저조차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국회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절차적인 숙의도 거치지 않은 이 법안을 왜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특검 대상에 포함된 명태균 관련 사건,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같이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에 동봉투가 오고 갔는데 연루된 의원들께서는 검찰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낸 김용은 불법 대선 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려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사과하는 거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김용의 변호인들과 단톡방에서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또 변호 전략을 제시하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여론조사야말로 불공정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다 같이 개혁해야 할 문제인데 왜 이런 일방적인 특검을 발의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특검 법안이 수사하겠다는 것은 모두 진행 중인 사건들입니다. 특검은 공짜가 아니라 민주당 추산으로도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연간 100억 원이면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감시 인원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서 치안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 돈을 들여서 왜 특검부터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까지 골라서 임명하면
그게 무슨 공정한 절차겠습니까? 네, 이제 정리해 주시죠. 주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